자. 영화 드라마 포스터들이 가득 걸려 있는데 주목할 건 드라마 제목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글씨. 아, 굉장히 아, 이 글씨를 쓰신 분이시구나 할 정도로 유명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쓰시는 분도 참 아, 대단하시다. 어떻게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에 맞게 이렇게 쓰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영, 아, 제가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멋글씨 작가 강병인 씨입니다. 아니, 너무 익숙한 글씨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기 우리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에도 어, 아, 저 글씨. 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25년? 25년 정도 작업한 결과물들을 좀. 아, 제가 나온 작품이 없네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의 포스터를 아 저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쓰시는 거예요? 노동님의 기획 방향, 또 작가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 심지어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누군지도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형태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붓을 잡아서 글씨를 씁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붓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씨는 뜻을 전달하기보다 느낌을 전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자연. 한글 솔이라는 글씨를 쓸 때 나름의 영감을 주는 그런 소나무고 또 바위입니다. 서해는 사실 모든 획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흐르는 물, 물도 하나의 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수한 획들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획. 그래서 자연은 제게 스승이기도 합니다. 인왕산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좋은 붓을 찾아다니는 그는 인사동의 한 필방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장인들이 만든 다종다양한 붓을 만날 수 있는 오래된 필방. 보화산방이 여기 이제 자리 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표님? 1913년. 아유. 아 옛날에 순종대왕 고종도 여기 들려서 불사갔는데.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하인이 와라는 이제 개나리 보따리 짐을 지고 저러면 경복궁으로 가는 거지. 고종과 순종도 이 필방을 이용했다죠. 그러니 내로라하는 묵객들이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었답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썼었거든요. 이 붓은 소의 귀 털로 만든 붓. 네, 쓰긴 편한데. 이거는? 이거는 곰털이요. 아, 사람. 필방 주인장께서 붓에 대해선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거 양모죠? 양모하고 이제. 아, 재료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데 잘 모른다면 골라주기도 한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니까 붓이 쓰러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잘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붓을 사러 오면은 그냥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네. 그 사람이 맞는 거를 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단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 문화 예술 서예 어떤 재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00년 된 이거는 특히 쌓은 우리의 자산이고 재산인데 이게 사라지면 인사동을 누가 찾겠습니까? 좋은 붓을 골라내는 운종가 상인의 눈. 작가에게 알맞은 붓을 골라 판매하는 상인의 노력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와. 제 작업실 딱 들어왔는데 멍 냄새가 저도 서예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잠깐.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하고 글씨 이렇게 이 세워가지고 맞아요. 이거 뭐 붓을 세우는 것도 아시면 뭐 이렇게 해서 이 잡는 법부터 해갖고 여기서부터 막 써 나가는데 이게 졸림.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오랜만에 글씨를 써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600년의 세월 동안 운종가를 지킨 장사의 고수들을 생각하며 획을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30년 만에 쓴 건데 괜찮은가요? 종로의 골목마다 뿌리내린 오랜 전통은 시대가 바뀌고 경제 규모와 시스템이 달라졌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운종가의 히트 상품은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조선시대를 지나 20세기 초에 이르면 종로에선 어떤 상품이 인기를 얻었을까요? 커피는 어떨까요? 와, 너무 좋죠. 네. 네. 서울에 여기가 이제 부암동이라는 곳인데 네, 종로에 아주 오래된 동네이거든요.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면 어떨까?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바리스타 이동진 씨는 브라질산 원두와 인도네시아산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거랍니다. 어쩌면 그 정도 이런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짠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것도 향을 한번 맡아보고 굉장히 구수하네요.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가 네, 그렇죠. 굉장히 좀 구수하면서 부드럽고 산미도 적당하고 역사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표성의 원리로 고종 황제가 네. 커피를 처음 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민간에서는 미리 마셨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커피를 마셨다는 게 좀 매칭이 좀 안 되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아관파천 때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 황제가 거의 1년간 그곳에 계시면서 커피를 야, 맛있게 드셨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 말고 그러면 일반 그냥 네. 서민들도 마셨을까? 커피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화신백화점. 네. 종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으로서 핫플이겠죠? 트렌드 세터. 그렇죠. 네, 거기서 1935년도에 커피를 막 이렇게 볶기도 하고 커피를 막 이렇게 판매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화신백화점이 그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홍대? 아니면 뭐 압구정동? 뭐 그런 어떤 느낌이었었나 봐요. 종로에 있었던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화신백화점 기억하시죠? 1930년대 종로에는 조선인이 세운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명동에는 일본인이 세운 미스코시 백화점이 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요. 일반 생활용품에서 귀금속, 신기한 서양 제품까지. 엘리베이터를 갖춘 화려한 백화점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아유, 백화점 뭐 신경이 많죠. 뭐 아주 좋은 것들 많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건 다 거기 있었으니까. 아주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무슨 검은 통이 있더래. 그래서 열어보니까 시커먼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 먹어보니까 쓰기가 한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뭐냐. 미국 거는 최고로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화제인가.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게 뭐다. 뭐 쓴가루다. 쓴가루다. 커피를 몰랐기 때문에. 해방 이후 종로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갔지만 화신백화점의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뭐 화신백화점 구경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니까요. 지방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여기에 올 정도였으니까요. 화신백화점에 간다는 건 곧 종로에 간다는 것. 최신 유행을 만난다는 뜻이었죠. 화신백화점은 그냥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서울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번화가, 서울 시내의 번화가라고 하는 곳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대한민국의 처음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서울의 처음은 대부분 종로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문물의 집결지였죠.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뒤에도 우리는 늘 종로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대형 빌딩, 대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소위 화이트 칼라가 생겨나고 출퇴근 전쟁이 시작된 것도 종로였습니다.